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직업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해 진학합니다. 교육과정도 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습니다. 대구시 교육청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이 같은 경직성을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학점제를 도입합니다. 직업계고 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자기 학과의 필수 학점을 이수하면 다른 학과의 과목도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.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희망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학생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된 대로 수업을 듣고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나가는 길을 갔다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. 일단 내년에는 대구 지역 4개 마이스터고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2022년에는 모든 직업계고로 확대됩니다. 대구시 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점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대학 및 산업체 등과 연계된 학과목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TBC 송태섭입니다.